지난 토요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재를 화물차에 싣던 50대 노동자가 차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화물차 기사 51살 신모 씨가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건 그제 낮 1시쯤입니다. 호수에서 내려오는 석탄재를 3.5m 화물차 천장에 있는 뚜껑 안에 싣다 발을 헛디뎌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심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최소한의 보호구는 지급됐지만 안전관리자는 따로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장례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바로 나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지갑이랑 핸드폰만 챙기고 바로 나갔는데 아버지 사망하셨다고. 지난 9월 같은 발전소에서 석탄재를 차에 싣고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친 화물차 기사 이강조 씨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한 발전소 측의 업무 떠넘기기가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운송계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운송을 하는 거지 상차를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업무 환경에 낯선 기사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이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부분에 저희가 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죠. 화물차 기사들의 주장과 달리 남동발전 측은 상하차 업무는 발전소 설비를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며 기사의 업무 인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장 안전관리는 심 씨가 속한 하청업체 책임이라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를 비롯해 안전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